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뵙겠습니다. 주간 아이돌 스페셜 MC 민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민혁 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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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민혁 씨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네? 왜요? 지금 난리예요. 어디서요? 각종 매스미디어도 난리고. 매스미디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매스미디어도 난리가 났고 특히나 네. 은혁이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민혁이와 호흡이 좋을 수 있냐고. 그럼 어떻게 자리를 우리 둘이 살짝 광희야, 네 목숨이 날아갈 것 같다. 저는 뭐 저만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오늘도 재밌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나오는지. 사실 오늘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신비한 분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제가 알기로 오늘 데뷔를 했는데 예. 저랑 동기예요. 오, 굉장히 신비한데 네. 혹시 오늘이 분명히 첫 번째 주간화 출연인데 그 어떤 팀보다 많이 출연한 그분들? 그분들이 맞습니다. 누군지 너무 궁금하시죠? 빨리 모셔볼까요? 주간화 파워 경력직 신입 DBG!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 자, 진짜 오랜만인데. 역시 신인이라 긴장이 되네요. 신입니다. 아, 가운데 좀 가까이 오시고. 가운데, 네, 네, 네. 신인이라 그래요. 네,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자, 주관아, 단골인 듯 단골 아닌 단골 같은 BBG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도 너무 반가운데. 그쵸?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BBG입니다. BBG. 드디어 오늘 2월 9일 수요일. 새로운 팀 이 BBG로 데뷔를 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진짜 저희는 이 데뷔라는 느낌이 정말 다시 날 줄 몰랐는데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새로워요. 진짜 새롭고 정말 데뷔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되게 생소할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아, 이분들이 근데 갓 데뷔한 신인 치고는 제가 봤을 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갖고 노는 거지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긴장된 척이야.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은하 씨 본인이 본인 해시태그를 이모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이모라고 적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친언니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12월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모 맞네, 그럼 조카를 해주니까. 네. 맞긴 하네요. 예. 예. 이모가 됐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예. 열매가 태명이거든요. 근데 네, 열매의 허락을 받고 사진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예. 네. 인권이 있으니까 네. 본인은. 그래서 아직 뭐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조카가 너 사진 올릴까 말까 이럴 때 그래? 아, 근데 어떡하지는. 옹알이를 되게 빨리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천재라서 제 생각에는 곧 대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가 네. 천재. 사실 근데 이모보다는 예. 우리 또 귀여운 배명이 있어요. 머라이어 햄찌라는 배명이 있으니까 이걸로 불러드리고 예?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개인기나 잘하는 운동이 없는 은하 씨가 특기가 있대요. 네? 신비 씨보다 이 총 모양, 이 손 동작을 잘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특별할 거 있나요? 그러게, 총 모양 다 되는 건데. 그 다가 아니에요. 이게 왜요? 제가 안 돼요. 신비 씨가? 아니 사실 신비 씨 하면 퍼포먼스도 잘하고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는데. 예. 누가 못해, 보이지, 누가를 담당하고 있는지.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머, 탁 펴지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게. 되는 방법 있잖아, 이거 손가락. 아, 근데 씨 귀여운 척 하시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약지가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핑거팁 활동을 할 때. 맞아요. 그때 이 총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손톱을 길러서 이 살 사이에 끼워가지고. 진짜요?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안무를 했구나. 그러면 은하 씨랑 신비 씨랑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신비 씨 보여주세요. 신비 씨, 죄송한데 손가락 꼬기시지 마세요. 예. 예. 아까 된다면서 이렇게 아니, 넣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예. 제가 조금 시간 필요해서. 예. 귀여워. 세 살이야. 세 살. 신비 세 살. 신비 세 살. 예.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은하 씨의 자신감은 팩트인 걸로 팩트예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너무나 기다렸던 우리 BBG의 데뷔곡 밥밥. 밥밥 맞죠? 네. 네! 제대로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데뷔곡 밥밥 어떤 곡인가요? 곡 소개 나왔어? 곡 소개 담당 누군가요? 곡 소개를 원래 어떤 분이 하실 예정이죠? 곡 소개를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되게 좋은 노래. 맞아요. 진짜 최고! 진짜 최고! 밥이라는 게 한국에는 밥씨 풍겨라는 뜻, 뭐 약간 춤추다 약간 네. 이런 뜻이라서 이런 뜻인데 이게 진짜 이런 곡이 사실 흔치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뭔가 타이틀곡이 나왔는데 뭘 아냐고 뭐
저한테 설명해 줄 시간이 아시지 않냐 그러면. 아 들어보세요. 아 예예예. 예, 예. 몰랐어. 아, 왜 몰랐어? 저 알아요? 한국말. 아 들어볼게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 아.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아 너무 좋아라고 하기 싫다. 어 이거 쉽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진짜. 밥밥은 그런 곡이에요. 그 정도로. 멤버들이 한 방에 아 저희 이거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이거 데뷔곡으로 딱인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때부터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맞습니다. 아, 다른 소개글 없이 그냥 네. 들어보면 대박이다. 네. 장르만 아니에요, 장르만. 장르가 뭐예요? 케이팝. 케이팝 댄스곡이에요. 댄스 케이팝. 케이팝 댄스곡. 케이팝 댄스곡. 앞에 세련된. 세련된. 케이팝 댄스곡. 그리고 신나는. 네. 쉽지 않네요. 예, 그래 어렵습니다. 오늘 예. 대단한 신인을 만나가지고 예. 우리가. 예. 이 밥밥이 예. 오늘 6시에 예? 공개가 됐어요. 와, 맞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공개가 됐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벌써 난리 났어. 난리 지금 음원 사이트 난리 나고 전 세계 난리 났어. 예. 아무나 이게 노래가 너무 찰떡이다. 밥밥이다 그냥. 와. 그 정도로 오늘 대박이다. 저녁은 이걸로 하겠다. 지금 밥밥의 무대를 네. 방송 최초로 선보이기 직전이에요. 진짜 최초예요. 무대예요, 그렇죠? 진짜. 안무를. 네. 무대 첫눈을 하실 분들을 위해 집중해서 보면 좋을 포인트를 조금만 미리 보여주세요. 네, 킬링 파트. 최 파트. 제 파트인데요. 얼라이 터질 듯한 내 심장이 이 순간 이 순간 이런 파트가 있는데 윙크 바로 안 해 윙크가 정말 이 파트 제가 한번 배워볼까요? 아 얼라이 터질 듯한 내 심장이 이 순간 이게 포인트네 네 이 순간 어, 너무 잘하세요 야 진짜 네. 킬링 포인트 맞네요. 목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신인인데요. 네네. 이 친구들의 음악 한번 만나보시죠. 네. 자 그럼 비비지의 가장 즐거운 한때를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예. 아, 요거랑 요거랑 빰빰. 어, 맞아요. 아니, 진짜로. 봐봤지? 아까 노래 소개를 그냥 이렇게 뭐 글처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있었던 게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이게 예? 정확하게 다시 듣고 설명하면 예. K-POP인데 예? 댄스곡이에요. 예? 세련됐어. 맞아. 맞네. 어, 예, 예. 정말 대박입니다. 예. 자, 역시 예사롭지 않은 신인들인데요. 그럼 이번 코너도 밥밥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주간 아이돌에 질문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센터! 네, 사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받은 나비의 자필 소원은 BBG 여러분들이 직접 이루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신인이라서 사실 이런 코너 굉장히 긴장될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친구들이 완벽하게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원 보여주세요. 자, 3인조로 다시 데뷔하면서 팀명 정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 BBG 네. 어떻게 지어진 건지. 일단은 BBG 이름 자체는 저희 이름에서 따온 그쵸, 이름이고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둘이 본명이 은비라서 아, 네. 진짜 은비예요? 네. 쌍비. 그래서 BBG 이렇게 엄지는 그냥 본명 말고 있긴 한데 예명으로 뭔가 네. 어감상 BBG가 조금 괜찮은 네. 것 같아서 어. 그렇게 된 건데 원래 그래도 이제 사실 이제 이름에서 따왔지만 네. 약간 그 끼워 맞추는 뜻 같은 아,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네. 뜻이 뜻이 한 7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 뭐 엄청 많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르 뭐 제로 베이스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 대박 신인의 맛이야.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아는 분들도 네. 간결하게 조금 전달이 되는 게 좋겠다 하셔서 지금 정리된 뜻은 네. 비비드한 그 저희의 이제 다채로운 색깔의 어? 날들을 보여드리겠다 해서 비비드한 데이즈의 근데 D-A-Y-S를 네. S를 Z로 바꿔서 네. 비비드 데이즈 해서 BBG 오, 이렇게 아, 그 뜻을 좀 멋있는 뜻을 함축했고요. 수호도 후보 뭐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데 되게 많았는데 근데 진짜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리얼하게 아, 리얼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너무 힙합이에요. 그 새 친구도 있었고 맞아, 새 친구는 아, 좀 노멀한 친구. 친구. 네, 새 친구 저희가 여자친구였으니까 세 명이 배웠다. 새 친구다. 괜찮네요. 친근해요. 솔직히 새 친구 아이디어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희 위쪽에서. 무시했어요. 아, 네. 원래 또 위에서 내려오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요. 네. 너무 약간 네. 좀 그 새알간이 느낌도 나고. 네. 아, 그치. 그것도 또 다른, 또 다른. 하나, 또 하나만 더. 뭔가 너무 정상적인데 약간 안 꽂히는 거. 소울메이트 뭐 이런 거. 아, 맞죠. 소매. 네. 소매 이런 거. 소매. 사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비비지 너무 좋은 그룹이에요. 비비지 너무 좋아요. 꽂히네요. 네. 진짜 귀엽고, 네. 진짜 귀엽습니다. 네. 귀여워요? 아 이름이 귀엽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름이.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귀여워요, 비비지. 아,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요. 네, 아 저희는 뭐 그냥 조금. 자 그럼 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비비지만의 특별한 인사 구호 알려주세요. 오, 궁금하다. 이게 사실 중요해요. 맞아. 저희가 이거잖아. 후후 모색 이게 각인이 맞아. 각인이 조금 새로웠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혹시 뭐 새로운 거 있으신지? 저희는 전에도 없었어가지고 없는 게 메리트다. 네. 약간 저희끼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형 아이디어도 뱅크잖아요. 저 제가 뱅크예요? 네. 너무 유명한데. 넘쳐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돌 친구들은? 요즘은 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긴 게 좀 대세인 것 같아요. 한재만 있어요. 하나 캐드몬 사 딱 춤 춤 셋. 한재만 있어요. 하나 캐드몬 사 딱 춤 춤 셋. 길어. 하지 마. 야 무슨 창이냐. 아니 요즘 진짜 길어요. 야. 이런 손짓 많잖아요. 저 누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런 것 좀 해보면 어때요? 옷진님들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솔직히 그냥 이름이 우리 비비지잖아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어? 비명? 어? 나쁘지 않은데? 예. 비명? 어? 나쁘지 않은데? 예. 비비지입니다. 아니 여기 비비가 좀 민망하면 비비지입니다. 어 근데 형. 너무 이상해요. 그런가요? 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비비지입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왜 인사하는 느낌도 나고. 네, 안녕하세요. 비비지. 이렇게 비비지 말고 한 번만 해, 한 번만. 아, 여러 번 하지 말고. 저기 뭐 한 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이렇게 한 번. 어, 한 번. 비비지입니다. 비비지입니다. 어, 근데 좋은 거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네. 비비지입니다. 지금 그 한 분이 예. 영 아닌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누가? 영 아닌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누가? 신비 씨. 예예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진짜요? 거짓 리액션이야. 내가 몇 년 동안 봤거든. 신비 씨의 저런 표정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대박. 범주 씨 어때요? 솔직히 비비지. 솔직히 어때요? 이게 광희 형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비비지입니다. 그냥 이제 네. 회사에서 자
우리 비비지, 예. 비비지입니다. 어때? 딱 했어요. 매니저 오빠라 생각하고. 아니래, 아니래. 미안해, 미안해. 전 괜찮았어요. 엄지 오빠가 그런 거 잘 몰라. 전 좋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우리 나비분들이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이걸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 네. 다음 소원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본 적 있나요? 예? 아, 저는 이모가 됐다 보니까 아, 그러네. 뭔가... 한 발자국 같네요. 그래. 네. 아, 그리고 저는 일단은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냐면 저는 되게 돈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와! 정답이에요? 올드앤 리치 할머니. 네. 네. 올드앤 리치. 부자 할머니가 돼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다니고 싶어요. 막. 돈 뿌려주고? 네, 막 아, 우리 손자, 손녀들 이러면서 막 용돈 막 엄청 많이 주고. 잘 베풀 수 있는. 네, 막 밥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막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아, 할머니 보고 싶다.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좋다. 뭔가 은하 씨랑 어울리는 거 진짜 잘 베풀어주는. 저는 할머니 되면은 그 약간 되게 소소하게 텃밭. 이렇게 해서 그 고추 이렇게 해서 방울토마토 네. 뭐 배추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근데 소소한 수확했는데 벌레가 묻어있어 그럼 일단 팍 한번 쓰는 거죠 에이짜고 버려 그런 소소한 삶을 네. 사는 할머니 신비 씨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엄지 씨는 아, 저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일단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냐면요 저는 너무... 일단 그냥 이빨 건강하게 맛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맛있는 거 잘 먹어봐. 치아. 치아는 치아는 어떻게 안 돼요? 머리숱. 아,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허리. 맞아. 허리 안 아프고 저는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일단 사지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좀 백발이 돼도 좀 멋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백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백발이 돼도 멋있을 것 같으니 그냥 머리숱만 좀 관리를 좀 하고 할머니는 괜찮다. 백발은 환영이다. 가능하시면 중간에서 예. 합성으로 좀 막 말씀하시는 그 얼굴을 원하시는 예예예 예, 예, 합성을 좀. 자, 그럼 이 다음 주면 또 만나볼까요?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질 것 같은 BBGPO 해피 모닝콜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거 또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예. 신인들이 항상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거 은하 씨부터 한번 갈게요. 네. 은영이 이런 거 잘해요. 네. 사실 조금 방금 생각했는데 조금 약간 근데 약간 맞아. 좀 킹 받을 수도 있는. 아, 오케이. 네. 킹 받을 수 있는. 네, 네. 킹 받을 수도 있는. 자, 킹 안 받게 조심하시고요. 네. 레디, 액션.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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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 근데 예. 너무 잘하는 자판기예요. 진짜로 예. 아니 진짜로 우와. 아니 짧은 시간 안에 사실 부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센스예요, 진짜. 맞아, 하고 났어요. 자 은하 씨가 이렇게 멋지게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네, 네. 엄지 씨 바로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 분위기 이어가야 됩니다. 네, 분위기 이어가야 돼요. 자, 화끈하게. 소통으로 가세요.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빨리 일어나서 밥 빨리 먹자, 먹자, 아침밥 밥.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아이디어가! 잠깐만요. 근데 그거 한거 알죠? 뭐요? 진짜 주인공은 예. 마지막에 등장하는 진짜 주인공은 예.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 왜 이렇게 부담을 조심해? 신비 미간 되니까 지금! 아니, 준비했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왔어. 험상궂은 할머니 되고 있어. 다리도 우리 할머니 똑같아, 지금. 그래, 험상궂은. 저세봐. 그러니까, 광희야, 만나봐라! 아침이다, 이랬다. 잠깐만. 왜 더 잘해? 아, 근데 진짜로. 바뀌어버렸어. 좀 왜 이렇게 잘해요? 아침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신규 씨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왜요? 근데 너무 되잖아요. 저요? 갑니다. 신규 씨, 어떤 걸 해도 저희가 다, 저희 네 명이서 일전 할게요. 아, 무조건. 진짜 자, 장전 자 장전 네네네 장전 네.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또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네. 아. 그럼요. 아 제가 리액션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그럼 그거 말고 리액션 할까? 아 리액션 그거 말고 와이어스. 오지 마세요. 리액션만. 바로 박수 치고 절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일어났어 뭐. 벌써 일어났겠는데? 한 거예요? 했어요? 이거 일어났을 것 같아. 이걸로도 될 것 같긴 한데. 리액션 다시. 레디 액션 액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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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손 보였어! 와, 일어났어! 야! 이번에 일어났어! 손 보였어! 대박! 와!
아니 진짜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신비 씨 얼굴색이 은하리 가디건색이랑 똑같은. 안 했어요 신비 씨. 감사합니다. 맞아 좋았어. 아니 이거 일어나 노래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이렇게 저희가 또 한 번 살려봤습니다, 같이.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듣기만 해도 예. 벌떡 일어날 것 같아, 모니콜이었고요. 이제 네. 비비지의 본업을 볼 수 있는 오. 소원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비비지 친구들 2배속 댄스의 원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들 딱 2배속 댄스 하면 이 친구들이 떠오르거든요. 자 오늘 이번 비비지 데뷔곡으로도 2배속 댄스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자신 저희 있어요? 곡이요. 근데 이게 BPM이 진짜 빨라요. 네, BPM이 128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항상 전에는 아 저희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자신이 없구나. 아니 이분들이 방송을 너무 오래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게 있어야 재밌어지거든 그림이. 원래는 어 저 못돼 어 선배님 선배님 하던 짓 하던 거 하는 거야. 그치. 그거 하시려고. 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한번. 자 비비지 데뷔곡 2배속 댄스로 갓비지에 도전해 봅니다. 음악 주세요. 어 아직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배속 댄스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정이 이래요. 표정이 이래요. 뭐야 이거? 아니 생각보다 안 떨어져. 야 정말 신 아이돌이네요. 신이에요, 예, 신. 네, 못하는 게 없는 갓비지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솔로 댄스 타임. 아 또 솔로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어요. 신비 씨만의 픽션 기대해 보도록 네. 하면서 네.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야호! 야호! 아 역시 신비 씨 잘해. 강력도도 잘하잖아요. 발놀림이 여유가 있네요. 사실 그루브를 타는 춤이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어, 진짜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애교로 심장 자극당할 시간입니다. 누가 나올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은하 씨 얘기 왔는데요. 하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주관화에서 핑크 머리일 때 한 2년 전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핑크 옷을 입고 왔으니 해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기대를 하면서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반말 말고 말해 반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자 마지막 이거 노렸어요? 네 아
어, 이것도 너무 귀엽게. 진짜. 네, 누렸어요, 그러면. 네. 아, 예, 예, 예. 누렸대요. 걸로. 예. 저 여태까지 오토키송을 너무 많이 봤지만, 네. 은하 씨는 그냥 타고난 사람이에요. 본투비 아, 그냥. 아, 소리만 해도 너무 귀여웠다. 아, 진짜. 네. 음악 주세요 할 때부터 그냥 올킬이었습니다. 네. 올킬. 역시 레전드 끝났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원래 이렇게 멤버들이 애교를 할 때, 엄지 씨는 딱 그랬어요. 아, 우리 언니 정말 대단하다. 근데 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엄지 씨가. 네. 네. 근데 이제 신비 씨가. 네. 이제 갑자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잠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똑같이 따라하시는 거. 아, 왜 그랬어요? 아, 왜 그랬어요? 비디오 판도 비디오 판도 봐도 돼요. 진짜 안 그랬어요. 바로 돼요. 바로 돼. 어떻게 야. 어, 맞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신규 씨가 항상 은하 씨의 저런 애교를 부러워했던 거야. 부럽죠. 예. 저는 부러워요. 아니,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데 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신규 씨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 들거든요. 되죠. 은하 씨가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세요. 원 포인트 레슨. 어떻게 생각해가 포인트가 아닐까? 아, 아. 어떻게 야, 생각해. 진짜 명강이다, 명강. 네. 그런 거 몰라요. 나랑 만나자 하다가 막 이렇게 소심해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게 포인트 아닐까 싶은데 아. 이거는 포인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아. 닫혀있는 사람? 닫혀있는 사람? 닫혀있는 사람? 저는 애초에 애교를 안 하고 싶은 사람? 닫혀있는 사람? 해도 괜찮은 사람? 아. 그래도 우리 나비분들께서 너무 보고 싶다고 원해요. 하는데 원해요. 예. 나비분들이 원해요. 그래 나비를 생각하면서 나비분들이 네가 원해요. 너무 예뻐 하면서 잠깐만! 그러면요 우리 신비 씨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신비 씨는 제 마지막 또 주인공. 아니. 아, 엄지 씨. 네, 엄지 씨 가는 거죠. 오케이. 예, 예. 엄지 씨 먼저 하고. 아, 근데 저는 찍었는데. 저는 하면은 해요. 그냥. 오. 그러니까 저는. 아 얘는 원래 혀가 짧잖아요. 조금. 네? 무슨 말이 그게? 자, 갑니다. 요즘 좀 멋있기 시작했지. 저 원래 본투비 귀염이에요. 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날 물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아 정말 아까 네? 그 마지막 일부러 한 거죠? 네. 약간 오마리 하듯이. 네. 아, 일부러 했어. 아 일부러 잘했다 진짜. 그럼 왠지 마지막에 하는 신비 씨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실 그 생활애교가 조금 있어가지고. 생활애교가. 약간 신비 씨 막 이런 귀여운 거 말고 약간 초등학교 남자의 귀여운 것처럼. 오케이. 잘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귀여운 애교. 어, 귀여워. 갑니다. 아, 벌써 딱 물었어? 말괄량이. 어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요. 아 와주세요.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한다. 어떻게 생각해? 마지막. 야. 립싱크는 좀 근데 아 원래 말하는 우리 7살이 저렇게 말하거든. 아, 말하다가 기어 들어가 똑바로 말 안 하고 찌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 느낌이었어요? 우리 조카가 저렇게 하거든. 신규 씨가 정확하게 또 우리 초등학생 예, 예, 예. 어떻게 소원을 보여줬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계속해서 다음 소원 엄지 씨한테 왔어요. 네. 자 뭐 상관없어. 해외 분도 괜찮고 예? 국내 분도 괜찮고. 일단 저는 음색을 딱 들었을 때 오.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음색 킹으로 유명하신 자이언티 선배님 생각이 나가지고. 오, 진짜로? 네. 우와. 자 어떤 노래 해주실 건가요? 네, 뻔한 멜로디. 오, 야 명곡이죠. 그럼요. 명곡이죠, 명곡이죠.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지겹도록 지겹게 이런 노래만 들리더라고 듣고픈 것만 들리더라고 설레임 두근거림 여기까지 와~ 네. 목소리가 살아있어요. 오~ 살아있어요. 아 그리고 확실히 엄지 씨의 그 목소리 특색이 잘 살려서 네. 자이언티 씨 노래 불러줬어요. 네. 대박입니다.
역시 엄지척 엄지척. 네. 그럼 계속해서 네. 노래 소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눈물 흘렸어요? 저희가 연습생 때 네네. 위클리 테스트라고 이렇게 네네네네. 그 주마다 평가 보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했는데 그때 언니 레슨곡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노래를 듣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는데 그때 언니가 너무 절절하게 부르는데 그 뭔가 그 너무 그 감성이 그걸 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진짜 눈물이 막 났어요. 와, 아니 사실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울리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 맞아 맞아. 연습생 때부터 그랬다니까 지금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 근데 그때 8년 전이라서 사실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요. 예? 불러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그러게.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내 맘 알 것 같다면 옆에서 같이 울어줘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역시 아닌가 봐요. 얼마나 더 울어야 제대로 사랑할까요? 아. 거의 오늘 헤어졌어요, 진짜. 아, 진짜로? 너무, 너무 확 왔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BBJ, 그러면 첫 소원 수리 센터는 예. 성공인가요?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엄지 씨의 또 다른 특기가 예. 팬들과 소통인데 아, 네. 우리 소원 수리 센터를 통해서 나비들과 통한 네. 소감이 좀 어떤지. 설레는 마음으로 와서 조금 떨렸지만 마음이 편하게 했고요. 팬분들이 좋아할 거라는 마음으로 100% 약간 보장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주간화 소원 수리 센터는 계속되니까요. 답답한 소원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아니, 사실 노래를 너무 잘 듣는 친구들이라 어떤 음악이 나올지, 어떤 곡을 선택할지 궁금한데 네. 너무 기대되는데. 어떤 곡이죠? 10cm 선배님의 네. 콘서트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콘서트 알죠? 네. 명곡만 부르네요. 그러게, 그러게. 어떤 의미에서 이 콘서트를 고르게 됐는지. 이 곡은 사실 약간 아이돌 팬분들께서 맞아요. 본인의 아이돌이 불러줬으면 하는 곡으로 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희 팬분들도 저희가 한 번쯤은 이제 불렀으면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일단 선곡을 했고요. 네.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콘서트를 많이 못하기도 하고 저희가 콘서트를 안 한 지도 오래돼서 네. 이렇게나마 관객은 너고 우리는 가수니까 이렇게 폰으로나마 콘서트를 좀 이렇게 하는 좋았어. 느낌으로 콘서트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BBG가 준비한 미니 콘서트 그 스페셜한 무대가 지금 재생됩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나 하나 화려한 막이 제고 돌아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 어제 너를 잊게 하기 위해
콘서트에 다녀온 기분인데요. 진짜. 아, 세 분의 하모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네. 주가나 단독 공연. 야, 맞습니다. 야. 자, 빠른 시일 내에 비비지의 콘서트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저희도 보답으로 비비지 맞춤형 단독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비비지의 민첩성과 네. 승부욕을 확인할 시간. 빨래 비비지 말리지. 굉장히 신박하죠? 네, 네. 완전 보자마자 이거 되게 새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이렇게 리액션 해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세제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상품이요? 맞아요. 나 필요해, 내가. 세제 다 써가. 숙소에도 없어. 아, 필요하시죠? 아, 네, 필요한데. 자, 받아가세요. 민혁 씨가 빨래감 좀 주세요. 참고로 짠돌이에요. 아, 네. 아주 제대로 짭니다, 또. 예. 사장님이 좀 박하시네. 자, 갑니다. 준비! 빨래 열심히 하죠. 빨래 열심히 하죠. 열심히 비비고 말리고. 예. 오이까. 오이까. 오. 뭐야? 야, 손톱 안 긁었어. 괜찮아? 뭐 엄청 세게만. 예. 예. 저. 중간에 숨지 않게. 가져가 줘. 가져가 줘. 가져가 줘. 세이크를. 가져가 줘. 얄미워. 얄미워 민혁 씨. 엄지 씨 좀 못 받았어요. 가져가 줘. 가져가 줘. 줄 것처럼 하자. 진짜 주셨네. 줬다. 가져가세요. 아이고. 가져가세요. 자, 가져가세요. 이거 거의 근데 소녀시대 G 소녀시대 선배님 G 할 때 입었던 거. 소녀시대 G 소녀시대 선배님 G 할 때 입었던 거. 그거요. 안돼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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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러졌어요. 아니가? 자, 지금 신빈 씨가 빨리 제일 많아요. 가져가세요. 뭐야? 야! 뭐야? 야! 야! 자, 자, 지키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비비지에서. 자, 손을 뺏기고. 자,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남았어요. 네, 청바지 남았어요. 청바지 팔아, 청바지, 청바지. 마요. 아, 진짜 여기가. 야, 제발. 너 정말 안 되게 굴어. 너 정말 안 되게 굴어. 어머, 부시지 마세요. 치열합니다. 예. 카메라 어떡하지? 아, 한 번 또 많이 주는 이벤트도 있어야죠. 야, 있어야지, 있어야지, 있어야죠. 박일세 갑니다. 박일세. 자, 박일세. 아, 저 박일세 갑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0!
자, 멈춰주시고요, 지금. 죄송한데, 어떤 분은 잘 잡아가셨고요. 네. 어떤 분은 훔쳐가셨네요. 아, 잘 옮기셨죠? 예, 예.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죄송해요, 엄지씨. 죄송한데, 안 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세볼게요. 아, 응? 이기고 싶다. 자, 4개. 다 엄지씨. 엄지씨 살라. 네 개 왔다 갔다 한 게 네 번이 넘는데. 네, 엄지 그거 예쁜 이거 그 드릴게요. 어, 야, 어울린다. 마음에 드세요? 네. 옷을 하나 건지셨네. 그러게요. 네. 7개. 예. 여덟 개. 아홉 개. 오, 심수. 오, 또 막상 가요. 11개. 오, 오, 와. 12개. 오, 잠시만요. 대박. 지금 여기 승자가 따로 있어요. 예. 괜찮다. 예쁜 거 가져. 너무 잘 어울려요. 뭐야? 야, 엄지 씨 웬일이야? 사랑하라 갇혀, 왕 갇혀, 내 안에 갇혀. 사랑하라 갇혀, 왕 갇혀, 내 안에 갇혀. 아, 이거야? 오! 여러분, 여기 득템한 여기 보세시장이 온 게 아니라 구세시장이 아니거든요. 새동 느낌으로. 아, 일단 여러분들 너무 만족하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예. 또 옷도 옷이지만 지금 신비 씨하고 은하 씨가 동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라운드를 할 거예요. 결승전? 예, 결승전. 자, 2라운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박인 게 예. 의상도 다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각자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예. 골라 입으시고 지금 이분 누구신가요? 지금 섭외했어요, 따로. 멋있어. 엄지 씨 광탈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네. 이번 게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준비됐어요. 자, 이번 게임은 또 결승전인데 네. 어떤 작전이 궁금해요. 먼저 신비 씨부터. 저는 예. 뺏기. 아. 그럼 은하 씨는요? 저는 언니답게 동생에게 승리를 양보해 줄 생각입니다. 오. 근데 몰라요. 게임 들어가면 빨래감을 양보해. 눈이 바뀌어요. 예. 예.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 자, 평소에 주고 싶었던 언니한테 줘도 돼요. 저는 뺏기. 저거 뭐? 어, 예. 신비 씨 엄청 빨라요, 참. 승리를 양보해 줄 생각입니다. 나는 때렸어! 야, 웃으라도 때리지 말란 말 뭔가? 언니 무슨 때렸어, 내가? 아, 웃으라도 때렸지 말 대박. 자, 지켜도 돼요. 자. 네? 자, 엄지 씨가 인심 좋으셔. 일어서. 어머. 어머. 자. 힘들어. 자, 지금 은하 씨는 신비 씨의 발에 누르고 있어요. 지금 결투 났어요. 예. 자. 빨래를 격하게 놀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세 개예요 지금. 네. 4개. 자, 정말. 힘을 안 돼. 신비 씨 하이에나. 힘을 안 돼. 신비 씨 하이에나. 힘을 안 돼 지금. 자, 시간 얼마 남았습니다. 6. 5. 4. 4. 절대 못 뺏어. 2. 1. 이거 벗어서. 인정. 야. 신비 씨 힘이. 아, 넘사벽이에요. 네. 노하우가 또 있어가지고. 아니, 은하 씨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러게. 자, 이렇게 해서 빨래 비비지 말리지. 네. 최종 우승자는 보나마나 신비 씨입니다. 야, 진짜 우승하신 신비 씨에게 저희가 선물도 드려야죠. 네. 부럽다. 자, 섬유유연제와 네. 세탁세제 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아, 부럽다. 비비지와 함께한 오늘 푸짐한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은 그런 기분입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든든한데요. 네, 이렇게 든든한 비비지가 간다니까 슬프지. 예. 아쉽지. 오. 눈물 나지. 예. 비비지. 오. 오. 네. 또 주가나 나올 거지. 오케이. 우리 기대하지. 나와야지. 아, 나와야지. 센스 있지. 잘하지. 경력직 신인 비비지의 처음인 듯 처음 아닌 처음 같은 주가나 출연.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신비 씨부터. 네, 정말 오랜만에 주가나를 나온 게 아니라 데뷔하고 처음으로
네,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주간을 나오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품까지 준비해 주시고 아주 알차고 보람찬 주간화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쁜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나비 이름처럼 우리 같이 날아봐요. 사랑해요. 잘하지? 좋다. 근데 저희가 데뷔 초반에 가장 초반에 뵀던 선배님 중 한 분이 광희 선배님. 맞아. 우리 애들부터 맞아. 네, 인기가요 그때. MC셨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비비지 데뷔 초반에 광희 선배님이 이렇게 뵈서 또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들고. 우리 운명이지. 운명이지. 1학이지. 그리고 저희 진짜 비비지 정말 이번 데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진짜 준비돼 있어요. 자, 오늘로 새로운 첫 페이지를 펼친 비비지. 네. 항상 밥밥 길만 걷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주 만에 주간화 MC 완벽 적응한 우리 민혁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완벽 적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잠시나마 MC 이렇게 자리를 해서 영광스러웠고 또 너무 다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즐겁게 놀다 가는 기분으로. 네. 다음번에 몬스타엑스로 또 주간화에 나와주세요. 예, 예. 나오는 거지? 어, 그때 형 있지? 있으면 좋지. 근데 있지 없지? 있어야지. 있어야지. 네. 제가 마지막 인사하지. 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비비지 대박나지. 오, 오, 오.